밭 전체를 사과밭 전체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물빠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다른 부분은 워낙 좋은데 이 부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 부분도 물빠짐이 이 밭에서 딱 유일하게 두 곳이 물빠짐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유공간을 이렇게 땅속으로 묻기 위하여 유공간을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중간에 T자로 해서 위로 공기 순환구를 두 개 만들어 줄 계획이고, 그래서 다시 유공간 두 개를 더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.